쭉서 경장 김우균은 2017년 3월 21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쭉서 네, 안녕하세요. 상주 상무에서 21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강원 FC로 돌아온 김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적이라기보다는 군 입대였기 때문에 뭐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. 그냥 군 생활 열심히 하기 바빴습니다. 글쎄요. 좀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여기 최진호 선수가 있다가 이제 입대를 했는데 최진호 선수 덕분에 말년에 참 재밌었고 아주 늠름해진 모습에 제가 그래도 마무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. 그런 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무지하게 많이 놀렸었는데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입대했던 해? 그해때 좀 군 생활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그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군대에 짬밥이 좀 맞았어요. 짬밥이 맞아서 많이 생각 안 났던 것 같아요.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응원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보는 시선들이 많다 보니까 네, 좀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제가. 근데 좀 뛰고 싶긴 했죠. 네, 너무 오랫동안 저를 잘 팬분들도 그렇고 잘 몰랐었기 때문에 뭐 팬분들 앞에서 뛰어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뭐 또 공교롭게 저녁식을 그날에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인사드린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제가 중앙수비다 보니까 중앙수비 선수들인데 글쎄요 뭐 훈련을 차차 해보면서 알아가야겠지만 네. 중앙수비 선수들 제일 많이 기대돼요. 저랑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, 많이 기대돼요. 글쎄요 제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강원FC 팀에서 목표로 하는 네. 뭐 ACL 진출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제 목표로 삼고 같이 따라가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팀의 목표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. 각오라기보다는 뭐 늘 저는 원래 뭐 제가 실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 뭐 그냥 성실하게 제가 뭐 희생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군 복무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네, 그런 모습에. 원래 그 김호규의 모습도 가져가지만 조금 더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팬들한테 찾아뵐 테니까 네, 많이 응원해 주세요.